왔다. 주인님, 저희 가. 그럼 지금 쫓아가면 뭐 어떻게 해? 우리가 구글에서 찾았는데 안 열었어. 그치. Is she a cockapoo? Yeah, she's full of mix, yeah. She's two. Two? Yeah. She's a cockapoo mix. Uh-huh. 4 months old. 4 months, huh? They talk back. Oh, 여기 잔디밭 별이 놀기 너무 좋다. 지금 무너져서 밑에 부초석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남아있지가 않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는 구덩이가 파져 있고 이 양옆으로 동그란 모양의 건축물이 있었던 걸 수 있어요.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수많은 생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동그란 성 양 위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었고 여기가 도개교 내리는 데일테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 들어오는 그 길이었겠죠? 사실 저거는 정문이 아닌 거지. 아니 정문은 정문이지만 게이트나 회원이 여기였던 거지. 뼈리. 아이고. 아니 좋아. 뒤쪽이 더 멋있네 얘는. 소개가 드러나서 더 그럴 테지만요.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. 여기를 보고 다시 먹으러 가는 거 해야겠어요. 잠깐만, 그래서 이 모수에서는
아닌가? 근데 스코틀랜드를 부수는 망치였잖아, 어쨌거나 하여간. 그래서 이제 그 에드워드 1세가 이제 여기에서 브레이펜 그 백작하고 완전 공성전을 펼치는데 한 달만에 거의 항복을 했다 그래요. 그때 당시 에드워드 1세는 여기저기 다 부수고 다녔으니까 이제 그 뒤에는 블랙 더글라스라는 윌리엄 월라스하고는 또 다른 전쟁 영웅인 영웅이자 스코틀랜드의 나중에 왕이 되는 로버트 브루스, 로버트 1세의 가장 친근이었던 블랙 더글라스라는 이제 그 다음에 블랙 더글라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왕이 다 넘어갔다 그래요. 역사상 그 교육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 아니지만 그 영웅의 거처이자 스포츠는 동영상의 거점 하나로 사용하고 사실 스코틀랜드 성들이 좀 더 멋있는 데들 좀 더? 하여간 굉장히 멋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못 갔던 게 되게 많은 곳들을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. 바로 뒤에 또 강이 있네요. 탈출 루트인가 보다. 이거 우물이었다네요? 실제로 있었으면 되게 컸겠다. 예, 강아지 데리고 온 사람 많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열어주는구나. 저 사람들 문 열기까지 시간도 있는데 여기로 갑시다. 너무 생긴 순하게 생겼는데 쟤랑 비교하니까 우리 별이가 너무 쪼꼬미야. 네 주인 저기 간다. 너 주인님 저기 가. 내가 지금 쫓아가면 뭐 어떡해. 여기가 아닌데? 그쪽인가 봐. 근데 공사해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? 뭐 보시다시피 반쯤 무너져서 볼 건 없습니다만은. 이 뒤에는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못 들어가요. 스코틀랜드 성들이 저번에 갔던 그 거기도 그렇고 그 여기도 그렇고 되게 그 시대 유력자들이 살았던 것 치고는 규모가 작아요. 저기는 이제 메인홀이었겠지만 그 생긴 게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. 여기가 채플이고
징기스칸이에요. 아, 여기가 제플이고 저기는 홀이 맞잖아. 아니 근데 다들 왜 홀을 자꾸 그 여기 옆에 그 옆에 세워놓는 거야? 인디언을 주제봐야 될 것 같아. 셋. 아, 셋. 옳지. 아이고 이뻐. 여기가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. 이 터너 아저씨는 저랑 되게 취향이 비슷했나봐. 여기저기 다 있어. 이쪽 아궁이긴 했는가? 그 밑에서 부르댔다라면. 야드가 옛날엔 더 작았던 게 지금 요 벽 따라서 건물이 한 더 있었나 봐요. 아, 그러니까 저 킵에서 저렇게 나와서 이 건물 성벽이랑 이 건물 자체를 따라서 쭉 저기 채펠이랑 저쪽 타워로 이어지는 거였네. 근데 우물이 아마 저기 있던 걸 보면은 그 게이트가 저기잖아요.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쯤 더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을 거야. 우물 없이는 이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저기서부터 게이트가 있으니까 성벽이 이렇게 따라서 요 타워랑 연결돼서 저 우물을 감싸는 형태가 아니었을까. 오늘은 성 본 거보다 별이가 훨씬 더 신나게 논 것 같아. 별이는 성 오면 항상 신나게 놀긴 하지만 여기는 성 자체보다도 이 주변에 걷는 길이랑 공원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거의 시간을 훨씬 많이 썼어요. 별이만 좋으면 됐습니다. 저는 저희는 이만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너무 배고파.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코스. 배불러니까 좀 살겠어요. 그지 별아, 별이도 좀 살겠지. 근데 별이는 사실 아침 먹고 왔어요.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하나, 안녕. 얼마나 까매진 거 봐, 아까 뛰어가지고. 이 별이는 왜 이렇게 이뻐? 응?